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에밀레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달빛 걷기 위드 한류 콘서트 다음 순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누구? 황치현 씨를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치현입니다. 일단 축구 노래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노래 듣기 너무 좋은 날씨죠? 네! 야, 어쩜 이렇게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홍콩에서도 오시고, 네, 지금 또 뭐죠? 네, 또 홍콩. 뭐, 세 각자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경주. 여러분, 경주 하면 정말, 네? 그러니까, 경주. 경주 하면, 정말 역사가 굉장히, 예, 깊은 곳이죠. 첨성대 왔습니다. 그리고 경주 월드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봄문호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전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나는 경주에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아, 같이 살고 싶다고요? 네, 다 같이 도문호수 쪽으로 와가지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경주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멋진 이런 우리 도문호수도 있고 정말 주위에 관광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주 사실 너무 좋죠.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오늘 보문호수가 정말 내다보이는 이곳 보문 수상 공연장에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내외빈 분들이 오셨는데 공연 행사지만 제가 대표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새바람 행복 경북 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 네. 이 공연을 위해서, 오셨네요. 네.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행복, 네, 새바람.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도지사님 인터뷰 해주셨고. 새바람 행복 경북 보셨죠? 우리 홍보대사님, 잘합니까?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경주시장도 왔어요. 네. 경주에 우리 도의원 또 옛날 국회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어쨌든 관광객 여러분, 네. 경주 좋지요? 네. 많이 오세요. 우리가 대접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홍보대사 미남이죠. 네. 이런 분 자주 불러드릴까요? 네. 강감호사 사장님, 엑스포 총장님 다 왔으니까. 야, 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불러달라고 약속! 약속! 네, 많이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정말, 좀 맛있다 너무 잘하시고, 정말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어 계시는 우리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주 이런 정말 멋진 공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행사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해요! 좋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불후의 명곡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불후의 명곡에서 했던 노래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부터 많은 어르신 분들까지 다 아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안에서. 키스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날씨가 좀 더웠잖아요. 해가 떨어지면서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여러분들 노래 들으실 때 편안하게
바람이 옆에서 싹 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경북 구미 출신이다 보니까 사투리에 굉장히 익숙한데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저 서울에 지금 한 15년째 살고 있거든요. 거의 뭐 서울 사람 다르다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굉장히 많이 까먹었어. 근데 서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대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번에 경상도 또 말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치열아 내 지금 경상도 역할 맡아갖고 경상도 역 지금 사투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뭐 이래 하면 되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불나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빵 터져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아 날 놀리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여러 명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못돼서 내가 사투리를 많이 까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또 주변 한 다섯 명 있었는데 또 뻥 터진 거예요. 또 하하하 이러면서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사투리다 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제가 경북에 자라면서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경주에 또 수학여행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면서 느꼈던 건데 경주 아 너무 문화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고 너무 역사 깊은 곳이기 때문에 또 오고 싶다 자주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관광할 때 대한민국 관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거기에 경주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는 또 맛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 공연 보시고 또 야식으로 또 경주에서 맛있는 것도 드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자고. 좋습니다. 너무 같이 하는 게 많네요. 지금 뭐 같이 하는 게 같이 너무 좋네요. 저는 땡큐인데 여러분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해외에서 또 중국에서 오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무명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 무명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노래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요. 다음 노래 제 앨범에 들어있던 노래인데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조금 흔들어 제끼 겁니다. 흔들어 제끼면 여러분들 다 같이 환호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Look at you! 우연인지 아닌지 그날은 더 기분 좋았던 This Friday 친구들 때문인지 괜히 설레고 뜨던 바로 그때 너 나를 먼저 나왔던 너야
정말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중간까지 와버렸어요. 용기 내서 고백하면 받아주라.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들? 네. 셀카. 아, 타이머 걸려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찍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좌측, 우측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 곡 남았어요. 네, 이건 너무 곡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건 얘기가 안 돼 있던 건데 제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사랑받았던 노래 고해라는 노래 무반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진을 무작위로 막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녀를 사랑합니다. 난도 미쳐버린 모습도 모두가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가엾은 제 사랑을 애기가 있어서요 뒤에 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밀지 마세요 밀면은 다른 쪽으로 갈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요 다른 쪽으로 가세요 오늘 고해성사 많이 하네요 제가 동영상이었어요 다시 가져가 내가 가져가 아 이거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영상을 주세요 바라신다면 접어둘게요 네, 아니, 저장 누르셔야 돼요. 그럼 비밀을. 네, 아서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라고, 이제. 여기 있다. 가엾은 제 사랑. 어, hello. 아, 네. How are you? 어, 파키스탄에서 오셨대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네, 저. 네, 어, 우리 파키스탄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팬들, 오늘 찍었어. 찍었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뜨거운 분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찍었어. 야, 제가 이제 뒤에 막 가고 싶은데, 사실. 그죠? 저희 뒤에도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안 돼! 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경주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광 와주시고 또 여기에서 많은 추억 예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정말 이 노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노래 하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비를 막아봐도 잘 못 내 노래
걸.